이중 매매 한번 볼게요. 이중 매매. 이중 매매는 매매를 두 번 한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매매가 두 번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갑하고 을이 갑 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매매를 했고 이 매매는 완전히 유효인 매매예요. 유효인 매매고 이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이전해 줄 의무까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용히 그냥 의무 이행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해 주지 않고 갑이 저 토지를 병과 다시 매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에 매매가 두 번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제1매매라고 하고 이걸 제2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매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매매의 기초에서 얘한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제2매매에 기초한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2매매가 유효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될 테고 제2매매가 무효면 이 등기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이중매매인데 자, 이 등기는 원칙이 유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이 제2매매는 유효다. 유효인데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죠. 근데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도 제2매매는 유효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 내지는 자유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2매매는 일단은 원칙은 유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효가 되려면 말이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 자,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주고 병에게 다시 팔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이 행위를 배임 행위라고 해요. 배임 행위. 배임 행위인데 이 배임 행위를 병이 잘 알면서도 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럼 요청을 했으면 이때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적극 가담은 배임 행위를 알고 요청한 걸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고 이후의 법률관계가 싹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 무효를 기초로 병이 혹시 무효를 기초로 제3자 정에게 양도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양도 행위도 똑같이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득자 정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게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니까 상호간에는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겠지만 이미 이행을 해줬잖아요. 이행을 해줬을 때는 서로 간에 자신이 이행한 물건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746조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제2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 게 먼저 제2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라고 하는 거 요거 제2매수인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유효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고, 이게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전득자가 있으면 그 전득자도 보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네들 사이에는요, 반사회적 행위를 둘이 같이 했어요.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 그랬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746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2매수인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1매매, 2매매예요. 제1매매는 언제나 유효잖아요. 예, 2매매는, 이 제1매매는 이게 유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2매매는 유효일 수도 있고 제2매매가 무효일 수도 있죠. 제2매매는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1매수인의 지위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와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 의뢰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달라요. 여긴 을이 아니고 이입니다. 이. 여기도 이요.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 그럼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 먼저 볼게요. 제2매매가 유효라는 얘기는 병이 권리 취득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으면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는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이 아닌 거예요. 갑이 아닌데 자기 갑이 자기 물건을 을에게 팔았다가 그 물건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지 못할 상황이 생겼죠.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죠.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우리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는데 계약 성립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래, 여기는 뭐가 발생한 거냐면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에게 제2매매가 유효일 때에요.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여기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건데 혹시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2매매가 무효다. 그럼 제1매매는 유효인데 제2매매, 갑과 병 사이의 매매가 무효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을은 제1매매가 유효니까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혹시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갑이 병에게 소유권 반환 받아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을에게 이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2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상호 간에 어떠한 형태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요.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병 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비록 무효지만 병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 을은 병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을하고 병은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신 청구하는 걸 대위 청구라고 하거든요. 대위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갑이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이 있을 때는 대위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병에게, 야 병, 너는 갑에게 소유권 돌려놔라. 그리고 갑, 너는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반환 청구권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 이름으로 등기 회복을 못했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을 때는 대신해서 대위에서
이등기 말소하고 돌려놔라. 그리고 넌 나에게 이전해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권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대위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2매매는 유효라고 했잖아요. 제1매매. 1매매 유효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현재 제2매매는 무효 아니냐고요. 얘는 반사회적 행위 안해고 얘는 정상적인 법률 행위 안해죠. 근데 법률 규정이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어?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 그래서 병은 자기 권리 그냥 자기가 취득한 것처럼 권리 가지고 있는 거고 서로 간에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니까 갑이 준 거는 병이 가지고 있고 병이 갑에게 준 건 갑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무효인데. 근데 얘는 유효인 법률 행위했죠. 유효인 법률 행위했는데 법률상 제한에 따르다 보니까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효인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정상적인 법률행위 안에는 지금 손해가 생기고 있고 비정상적으로 반사회적 행위 안에는 자기가 원했던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우리 판사가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직접 반환 청구권을 하나 인정해 주든지 하나 인정해 줘야 되는데 법률상 원래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데 궁여지책 끝에 하나를 인정해 주자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거 인정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충격이 더 적은 게 어떤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야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사회적 행위 한자가 이익을 얻고 정상적인 법률 행위 한자가 손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 대신 직접 반환 청구권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 둘은 서로 간에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 한자들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둘 사이의 법률 행위가 이게 사해 행위에 해당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사해 행위라고 얘기하려면 갑이 병에게 매도한 이 행위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싫어서 갑과 병하고 짜고 갑이 병하고 짜고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회피하기 위해서 팔아먹었다. 그럼 그거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갑이 욕심이 나서 두 번 팔아먹은 거지 오로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중간중간에 자꾸 놓치니까 지금 논리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갑하고 병 사이의 이 법률 행위는 갑이 욕심이 나서 한 번 더 팔아먹은 법률 행위죠? 아니, 보세요. 여기 지금 1매매 했었고, 여기다가 이전 등기 해줄 사람이 또 다시 매매해서 여기한테 또 팔아먹었다니까. 저 행위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생기고 난 다음에 병에게 또 팔 때 그 욕심에 의해서 또 판 거지. 오로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갑이 팔아먹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 둘이 짜고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짜고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럼 얘가 이 매매 행위를 취소해서 갑 이름으로 돌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는 둘이 짜고 한 행위가 아니라 진짜 매매한 거예요. 진짜 매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1매수인은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우리 판례가 채권자를 대위해서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도 직접 소유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둘이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같이 한 공범자잖아요.
제2매매가 무효일 때 다만 이 행위를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4개가 정리된 거예요. 4개가. 그래서 제1매수인 기준으로도 제2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거 뭐라고 얘기했죠?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했죠? 채권자 대위권 원래 없지만 우리 궁여지책 끝에 판례가 인정해 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강제로 돌려놓게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이중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자 밑에 그 설명이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선악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다 그래. 원칙적으로 유효다 지금 1번 요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유효고 따라서 소유권은 매수인 중 먼저 등기를 취득한 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 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적극 가담이라고 그랬죠? 알고 요청하는 걸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적극 가담과 관련된 판례가 세 번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으로 매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해서 매매 계약에 이른 경우에 예, 경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고요.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제1매수인은 채권자로서 매도인의 소유권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자, 다만 제1매수인은 자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험에 우리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제1매매, 제2매매 먼저 나누고 제2매매는 원칙이 유효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적극가담 시는 무효가 되는데 적극가담이란 말을 하려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 알고 요청했을 때 적극가담이라고 하고 그때는 무효고요.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 쌍방은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든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일체 허용하지 않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갑이 병에게 급부한 물건은 병소유가 되는 거고 병이 갑에게 급부한 건 갑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제1매수인 기준으로 정리해야 될 게 제2매매가 유효인 경우에는 제2매매가 유효라는 얘기는 제2매수인 병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때는 제1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2매매가 무효일 때는, 제2매매가 무효일 때는, 그때는 원래 채권자 대위권은 없지만 우리 판례가 채권자 대위권을 궁여지책 끝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때도 직접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이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지금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니까 자꾸만 왔다 갔다 저기 갔다 일로 왔다 저기 갔다 일로 왔다 자꾸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2매수인 기준으로 몇 개 정리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리했죠? 그 다음에 제1매수인 기준으로도 이렇게 네 개를 정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거 많이 읽지 마시고 칠판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칠판에 있는 내용 빨리 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거기 20,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28의 기출 문제가 나와요.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63페이지 28의 기출 문제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얘기는 이전해 줄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중도금 받았으니까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후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받았답니다. 그럼 제2매매가 있었다 그 얘기죠. 자, 틀린 거 찾습니다.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 여기는 지금 아직은 안 배운 건데 이미 중도금을 받았을 때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어요. 중도금 받기 전까지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병 명의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이중매매로서 무효인 경우에 있잖아요. 이 무효는 절대적 싹 다 무효입니다.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배운 내용이에요.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에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효인데 정이 비록 선의일지라도 정은 권리취득 주장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제2매매가 유효다라고 주장하는 건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나는 권리 취득해야 됩니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형태든지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가 무효일 때.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 104조도 103조의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일단은 104조는 급부와 급부는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대가로서 반대 급부는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대요. 이거는 객관적 가치의 불균형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가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은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은 너무 적게 줬는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니까 주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이라는 건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궁박했다든지, 여기서 궁박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닥친 어려움이다. 갑자기 닥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궁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 궁박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 궁박했다든지 또는 경솔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경솔한 상태는요, 거의 글 같은 걸 잘 몰라요. 글 같은 걸 잘 모르는데 계약서를 썼답니다. 그러면 내용도 정확히 모르면서 거기다가 서명하고 이런 행위 있죠. 이걸 좀 경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외국어 같은 거, 프랑스어 잘 모른다, 독일어 잘 모른다. 근데 대충 보고서 상대방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창피할 것도 없는데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면서 사인 막 했다는 거예요. 이걸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솔은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 상태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 이걸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경험이다. 여기서 경험이 없다의 의미는 일반적 사회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은 충분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다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 거래에 있어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회 경험은 부족한데 저거는 몰랐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업주부라든지 평생 농사일만 지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 사회 경험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하는 바람에 너무 많이 주고 상대방은 너무 조금 줬다. 이렇게 불균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모두 있을 필요는 없고 이거 중에 하나만 갖추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궁박만이 있더라도 또는 경솔만이 있더라도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준 사람은 궁박 상태, 경솔 상태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때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요건은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 제104조에는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가 상대방에 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폭리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폭리의 악의. 여기서 폭리의 악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피해자의 이런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리의 악의.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요건까지 다 갖춰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효. 그런데 이걸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왜 무효인지를 다 입증해야 돼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 불균형은 주관적으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폭리의 악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모두를 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다 입증해야 돼요. 그렇게 입증이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무효행위 추인이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라고 하려면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 무효의 원인이 끝까지 가는 거지 무효의 원인이 중간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반사회적 행위 했으면 그건 끝까지 반사회적 행위인 거예요. 사람들의 거래관념이라든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한번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영원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거지 정의관념이 뒤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정의가 지금은 부정의가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무효행위 전환도 여태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준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뒤쪽에 가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번 봤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그냥 끝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디다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적용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잘 보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주고 한 사람은 너무 조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호간에 유상행위에 적용하는 거예요. 유상행위. 유상행위라고 한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계약이겠지만 유상행위라고 한다면 단독행위에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유상행위, 단독행위 여기에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예외적으로 유상행위는 무조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근데 예외적으로 무상행위에는 적용할 것이냐? 무상행위는 적용하지 않겠대요. 무상행위가 나오면은 기부라든지 기부행위라든지 증여 같은데 이런 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매라고 하는 건요. 원래 조금 주고 큰 물건 잡아와야 잘한 경매예요. 원래 경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에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까지 봤고요. 자, 요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말이죠. 여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궁박했어요. 좀 쫓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심리 상태를 알고 이용해 먹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했을 때 이 사람도 반사회적 행위하고 이 사람도 반사회적 행위한 게 아니에요. 반사회적 행위는 여기만 했죠.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의 뭐예요?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둘 다 반사회적 행위했으니까 둘이 짜고 했으니까 둘 다 반사회적 행위했으니까 둘 다 서로 간에 그 이익에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겠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는 얘만 했지 여기는 반사회적 행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내 거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리인이 했을 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행위를 혹시 대리인이 했다라고 하면 그 대리인의 행위일 때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이나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화하여 판단한다라고 해서 궁본 경무대 그런데 이건 이제 뒤쪽에 대리 쪽에서 배울 건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노트 한 군데다가 이걸 적어 놓으시고요. 요 그림의 모양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이제 이중매매처럼 책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조금 순서가 좀 두서없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요 순서대로 요대로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63페이지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6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맨 밑에 보세요. 63페이지 맨 밑에 통설과 판례는 찾으셨나요? 통설과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그래서 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앞에서 103조 얘기할 때 103조의 범위를 이 틀 속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4조는 그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0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103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아예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4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럼 103조에 걸려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반사회적 행위의 하나의 유형에 불과하다. 이해되셨죠? 자,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객관적인 요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불균형. 주관적인 요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무경험은 궁박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경제적인 거, 신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일시적인 것, 계속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솔이라고 하는 건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할 수 있는 고려를 하지 않는 심리적 상태다.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기울일 수 있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두 번째 줄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거기 A에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지 모두 다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A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있죠? 예, 여기에 이제 궁박, 그 다음에요. B에 보면은 경솔, 두 번째 줄에 무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A하고 B를 쭉 묶어 놓습니다. 쭉 묶어놓고 A하고 B를 묶어놓고 이거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야. 세 개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기 중1이 뭐예요? 중학교 1학년이 했다가 아니라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앞에다 하나 좀 써놓을게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 동그라미 칩니다. 이용하려는 의사, 알고, 이용,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 알고, 이용 둘다 동그라미 치면은, 맨 밑에 페이지 있죠? 그 알고, 이용, 그거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폭리의 악이다. 알고, 이용,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폭리의 악이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악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아직 대리인 안 배웠잖아요? 하지만, 그냥 이건 단순하게 암기해놓고 뒤쪽에 가서 한번 공부하시자고요.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걸 그냥 암기할 때, 궁본, 경무대 해보세요. 궁본, 경무대 해볼게요. 뭐라고요? 궁본, 경무대.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거기 나오잖아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됐고요. 그럼 입증 책임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이거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상대방에 대한 요건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요. 첫 번째 줄, 아무것도 추정되는 게 없다. 두 번째 줄, 무효 주장자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 모두 다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효과, 다음 페이지 효과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 예, 그리고요. 불공정한, 양쪽 가로 2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불법 원인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상대방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746조 단서에 의해서 피해자는, 얘는, 피해자는 급부한 것에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의 판례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다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요 그림 한판 있잖아요. 요거. 요게 책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104조는 모든 법률행위,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증여와 같이 일방적 급부행위, 일방적 급부행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29회에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인 거다 포함한다 그랬죠? 신체적인 거다 포함하는 거고 무경험은 일반적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렇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궁박은 누구 표준? 본인 표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궁본 경무되고요. 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법률행위 성립 당시지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건 아니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가 불균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객관적 가치가 불균형이지 주관적 가치는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이 법률행위 해석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한번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고. 한참 넘기셔도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 몇개 한번 풀어볼게요. 기본 문제 75페이지 가면 자, 이 법률행위 해석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과정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 과정에서 할 겁니다. 자, 우리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거 골라내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딱 읽어봐도 반사회적 행위는 기분이 좀 나쁜 행위들이 있어요. 이게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죠. 이혼할 일이 있으면 이혼해야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내연녀에게 한 증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연녀한테 물건을 하나 주면서 야 오빠 만나는 동안은 네가 쓰고 오빠를 떠날 때는 되돌려줘라. 좀 치사하죠? 예, 그 오빠 떠날 때는 되돌려줘라 그런 거야. 이것도 반사회적 행위예요. 그 다음에 수증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해서 이루어진 증여계약. 여기 보세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했다는 얘기는 뭐죠? 알고 요청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적극가담한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그랬잖아요. 중간생략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효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뭐 한다 그랬어? 걸리면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중간생략 등기.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에 관해서 특별히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이다.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뭔가 받기로 했대요. 이게 뭐예요? 뇌물공유계약이죠. 이거 반사회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볼 것도 없죠. 뭐 그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와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여기서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무상행위로서 부담 없는 증여 이런 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하고요. 3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여기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우리 뒤쪽에서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궁본, 경무대 그랬잖아요. 궁본, 경무대. 그러니까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경매 절차에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의사표시 이론이 나와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를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 얼굴이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있죠? 이 생각을 뭐라 그래요? 의사라고 해요. 의사.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이게 뭡니까? 표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의사를 우리 의사는 보통 아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의사가 아니라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내가 이걸 팔아서 만 원을 받으면 내가 샀던 금액은 6천 원이고 교통비까지 이렇게 빼고 나면 8,500 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만 원 받으면 1,500 원의 이익은 남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이자 갚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자 300 원 내고 나면 나한테 순이익은 1,200 원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래할 의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를 우린 보통 무슨 의사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에 의한 의사가 아니라 일정한 법률 효과,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과 의사라고 하는데 이 효과 의사를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로 우리 학자들이 나눠요, 이걸. 내심적 효과의사는 진짜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를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인데 이 표시상의 효과의사는요. 표시 행위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표시 내용을 역으로 추단하게 되면
표지상의 효과 의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심적 효과 의사는 머릿속에 있는 꿍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일치할까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지상의 효과 의사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적절한 예일까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 달라고 고백하고 싶다. 이게 내심적 효과 의사죠. 그런데 그분에게 얘기하는 방법은 꽃을 하나 사들고 가서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세요 라고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카톡을 해서 멋진 그림 이렇게 하면서 멋진 문구 좀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 좀 열어줘. 그래서 트렁크 여니까 그 안에 무슨 뭐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쫙 해갖고 거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심적 효과에서는 다 뭐예요? 똑같아. 똑같은데 표시 방법은 다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지상의 효과 의사는 조금 다른 거고 표지상의 효과 의사는 표시 내용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건 의사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 그 의사는 내심적 효과 의사, 표지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표시 행위로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는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의사와 표시. 아주 잘게 나누면 몇 개라고요? 세 개가 된다. 그죠? 내심적 효과 의사, 표지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78번부터 시작해서 79번 보니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관계없고 그 대신 우리 여기까지만 정리합니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단어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 의사는 두 가지로 나눠졌죠.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크게 나누면 두 개. 그 다음에 아주 잘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눴고 아주 잘게 나눴으면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죠. 예,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나머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하나가 나오는데 80페이지 보면은요.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하나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이세요? 표시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보이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전적으로 의사주의, 전적으로 표시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를 적절히 가미한 걸 절충했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더 깊이 보실 거 없습니다. 그냥 의사주의와 표시주의가 적절히 가미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의사표시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다 공부할 수 없어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먼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나 몇 장 넘기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보면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나오죠. 자,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다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죠?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